네, 안녕하십니까. 골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밤에 또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꺾고 리그 2위에 올라섰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라멜라 선수와 케인 선수와 함께 쓰리톱을 이뤄서 공격 선봉에 나섰는데 조금 몸이 무거워 보이는 모습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경기 수가 많았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펼쳐주다 보니 브라이튼 수비가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좀 상대의 거친 수비에 많이 걸려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뭐좀 치고 나가고 싶었는데, 레길론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조금 호흡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평소처럼 자신있게 전력 질주를 하지도 못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빡빡한 경기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이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좋은 소식은 토트넘에게 베일 선수가 복귀골을 터뜨렸다는 건데, 베일 선수가 토트넘에 돌아온 지 7년 만에 골맛을 봤고, 그리고 케인과 손흥민에게 집중됐던 그런 공격 부담이 베일에게도 조금 분담이 될수 있다는 그런 좀 분석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케인과 손흥민을 특히 이번에 집중 견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베일 선수가 이제 제 컨디션을 찾아준다면 토트넘의 공격 부담도 좀 많이 덜어질 것 같고, 또 손흥민 선수를 향한 집중 견제도 좀 많이 분산이 되면서 더 좋은 활약을 앞으로 펼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에디터, 통신원이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요. 그 송재준 에디터와 한번 현장 연결을 해서 오늘 경기는 어땠고, 좀 재밌는 소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골닷컴에서 이제 영국 특파원을 맡고 있는 송재준 에디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많이 추웠죠? 오늘 아까 바람 많이 부는 것 같던데.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경기장도 이제 막 이런 현수막들이 쳐져 있는데 네.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되게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바람이 아주 많이 불었던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재밌는 경기를 보셨는 것 같은데, 먼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오늘 좀 어땠나요? 네, 일단은 경기 초반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스프린트를 자주 시도를 하는 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튼 수비에게 이제 혼란을 계속 주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른 선수, 예를 들면 뭐 레길론 선수라든가 아니면은 엔도벨레 선수랑 약간 합이 살짝 맞지 않는 느낌이 자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손흥민은 계속 이제 스프린트를 계속 시도를 했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약간 레길론 선수를 향해서 왜안 주냐고 약간 탄식 같은? 짜증은 아니지만 탄식 같은 나 여기 있는데 왜안줘 약간 네. 그런 제스처도 한번 취했었고요. 이제 스프린트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많이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네. 저번 이제 유로파 경기에서 휴식을 받았어야 했던 이제 손흥민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이 투입되면서 약간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더 가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하나의 이제 생각이고요. 오늘도 이제 손흥민 선수는 진짜 그냥 전방 압박을 주문을 계속 이제 무리뉴 감독이 시켰는데 이제 전방 압박도 계속하면서 아주 그런 열심히 뛰는 왜 무리뉴가 사랑하는지 알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레길론 선수가 이번에 새로 토트넘에 왔기 때문에 왼쪽에서 조금 아직은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라이튼 수비가 상당히 오늘 좀 많이 타이트하게 붙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딱 느껴졌던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브라이튼 선수들이 약간 상대팀, 즉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도 케인과 손흥민 선수를 많이 견제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한테는 예를 들어 이제 상대, 그러니까 본인들 브라이튼 진영에서 공을 잡고 있는 경우, 손이나 케인이 잡고 있는 경우에는 수비가 3명씩, 거의 3명씩 붙어서 공을 뺏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 그중 한 명이 이제 손흥민 네. 선수였다는 그런 게 조금 이제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판 판정에 대한 이슈도 있었거든요. 이제 토트넘이 실점하는 과정에서 VAR을 봤는데, 이게 파울이 아니냐라는 좀 항의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이제 기자석에서 또 무리뉴 감독 벤치랑 가까웠잖아요.
이제 무리뉴 감독이 좀 많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이제 뭐 무리뉴 감독이 이제 약간 원체 이제 약간 그런 워투 자체가 굉장히 세고 평소에 이제 욕설을 아주 잘하는 감독 중 네.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아주 그냥 입에서 F로 시작되는 그 단어가 경기장에 떠렁떠렁 울렸었어요. 아, 네네. 네. 왜 파울을 안 주고 왜 골을 인정을 하냐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뛰쳐나갔어요. 네. 욕을 하면서 막 F 그냥. 네. 네. 왜 이게 하나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중계 화면상으로는 이제 관중 이제 음향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인공 음향이 들어가는데 경기장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빈 경기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누군데 소리는 이제 그 중계 화면 자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감독들이 선수 소리치는 소리 그런 걸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또 영국이 또 이제 락다운이 또 다시 들어간다는데 송재준 에디터도 영국에서 몸조심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송재준 에디터를 한번 연결해봤는데 확실히 브라이튼 수비가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많이 견제했다. 라는 분석이 또 있었고 또 아까 전에도 재밌는 소식이 있었죠. 무리뉴 감독의 심판 판정에 대해서 F가 들어간 욕을 정말 많이 했다. 아무래도 저희가 중계 화면상으로는 이제 응원 소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들어가서 좀 시끌시끌하다고 느끼겠지만 실제 경기장은 텅 빈 경기장이기 때문에 감독이 소리치는 게 다 들리거든요.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주심한테도 사실 그게 들릴 거고 무리뉴 감독이 그렇게 크게 불만을 표출할 때마다 아무래도 주심이 그거를 좀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조금 심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또 분석이고 또 무리뉴 감독이 이제 아마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F자 들어가는 욕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제 평소에 어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리뉴 감독이 오늘 어쨌든 브라이튼을 이기고 나니까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아, 오늘 주심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VAR 모니터를 보러 갔는데 그때 우리가 벤치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를 보지 않았겠는가 하면서 좀 되게 또 정중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또 밀당을 잘하는 감독이구나 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상대 수비의 그런 집중 견제 때문에 좀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경기 끝나고 되게 많이 웃으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송재준 에디터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토트넘 경기는 많이 남아있고 또 앞으로 베일 선수가 많이 컨디션이 올라온다면 토트넘의 공격도 화력도 KBS 라인도 이제 화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화력도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